서서 보니 구름이 다 흩어지는 듯. 요요두 개는 어떻게요? 굉장히 화려한 행차를 나타내는 거죠. 왜 그랬을까? 글을 쓴 글쓴이의 기대감과 즐거움이 반영되어 있는 거지. 산 떠나기 너무 싫은데? 라는 슬픔은 금방 없어지고. 바다 구경하러 가야지. 원래 말이 엄청 예민해서 이렇게 모래를 지가 밟으면 지 소리에 그 소리에 지가 놀래서 모래밭에 잘안 간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그 근대 5종 하는 거 봤어요? 말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못 건너고 그러던데. 아무튼 엄청 예민한. 배구랑 야구밖에 안 봤다고? 아, 양궁. 아, 그치. 아, 제덕이 너무 귀엽고. 김연경. 아, 너무 멋있어. 원곡 중 출신이던데? 왜, 아, 쩐다. 학교 앞에 플랜카드 걸려있나? 그렇겠지. 그 정도면 걸어줘야지, 교장 선생님. 난 오늘 출근하다가 봤거든. 쩔더라. 그래? 그런 건 자랑해도 돼. 암튼, 명사길, 모래길에 익숙한 말이 사람을 태웠지. 아니래. 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실어서 말이 누구를 태웠어? 신선을 태웠어. 하지만 사실 신선이 태운 거는 누구야? 시적 화자, 정철이지. 아, 또 생각하네. 뭐라고? 자기 자신을 신선이라고 생각하네. 그럼 빨리 기억 더듬어야지. 자기 자신을 신선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앞에 한 군데 더 있었는데? 어디? 그렇지. 선학이 넘노는 듯이라고 해서 학이 나보고 막 반가워했었던 그 장면. 그거 떠올리면 완전 끝이지.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가 핀 곳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있었던 갈매기들이 무엇인가? 깜짝이야! 도망갔죠. 갈매기, 나보고 날아가지 마, 도망가지 마. 앞에 말이 빠졌죠. 내가 너의 벗인 줄 어찌하는가? 깜놀이지, 깜놀. 즉, 무슨 말 하고 싶어요? 나하고 갈매기하고 친구 먹고 싶어요. 사람과 자연이 친구 먹고 싶어요. 자연친화. 물화일체. 금난구를 돌아 들어가서 총석정이라는 정자에 올라갔더니 금난굴도 살짝 돌아 들어가서 금난굴에 가지는 않았나 보다. 그쵸? 총석정에 올라갔더니 여기는 진짜 사진 보면 엄청 멋있어. 바닷가에 여기 이렇게 절벽이 있고 이렇게 기둥 4개가 서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냐? 원래는 여기 위에 신선들이 옥황상제가 사는 건물이 하나 있었을 것이다. 백옥로라고 하는. 다만 남은 기둥 4개가 서 있구나 라면서 여기 사선봉이라고 꼭 써놔야 돼요. 이게 전체 여정 중에서 유일하게 지명이 없는 부분이거든. 저 기둥으로 옥황상제가 머무는 백옥로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지. 이게 딱 봐도 진짜 멋있게 생겼거든. 저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공슈의 형령인가? 옛날 중국의 명장인 공수라는 사람이 만들었을까? 귀신의 도끼로 가다듬었을까? 그만큼 완전 멋져. 여기 공수면 중국의 명장, 물건 잘 만드는 사람 대표예요. 그래서 대유법. 구태여 6개의 면은 또박또박또박또박또박 딱 육각형으로 만들어졌는데 무엇을 본떴을까? 무엇을 본떴을까? 세상의 형태를 본떠서 만든 거지. 동서남북 위아래. 우와, 건축물에 저런 수학적이고 철학적인 사상이 담겨져 있다니. 쩐다, 너. 고성을 저만치 두고 고성 가지 않았어요. 삼일포를 찾아갔더니, 삼일포에 찾아갔더니, 이곳에선 네 명의 신선이 3일 동안 멀면서 붉은 글씨로 낙서를 하고 갔다는데, 라기보다는 이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신라가 총 3국을 통일한 다음에 이네 명의 화랑들이었거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 할 일이 없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즐기면서 놀러 다니겠다라고 하면서 네명 아저씨들이 손잡고 요렇게 코스 타고 해안가 타고 돌아다니면서 놀거든요. 그래서 경치 좋으면 거기에서 그냥 며칠 놀고 또 경치 좋으면 하루 구경하고 뭐 놀고. 근데 여기는 경치가 엄청 멋있었나 봐요. 3일포야, 3일포. 이 신선들이 3일 동안이나 머물렀다 해서 3일포예요. 조상님들이든 현대 사람들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디 가면 막 자기 이름 써놓고 흔적 남겨놓는 거. 우리 놀다감. 이렇게 진짜 써 있거든. 단서, 그들이 써놓은 붉은 글씨는 완연한데, 아직 그대로인데, 네 명의 신선은 어디로 갔는가? 신선의 무엇을, 행방을 찾고 있죠. 왜? 나 신선인데. 내 친구들, 혹은 내 선배님들, 어디? 저랑 같이 놀지 않을래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자꾸 신선 찾으러 다닙니다. 여기에서 사흘 머문 후에, 바로 요랬기 때문에 삼일포라고 하는, 삼일포라는 지명의 유래가 또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사흘 머문 후에 어디에 가서 또 머물고 있는가? 선유담관님, 영나오, 거기에 가 있습니까? 죄송해요. 여기 체크하면 안 되지. 신선들 선유담관님, 영나오 가 있니? 청간정 올라가 있니? 만경대 몇 곳에 앉아 있나요? 라면서 신선들의 무엇을, 흔적을 찾고 있음. 신선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야 되겠네요. 이 아저씨 3월 달에 놀러 다니기 시작했지. 꽃이 피고, 꽃이 지죠. 이화는 벌써 지고, 적동새가 슬피 울 때,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네요. 낙산 동반에 의상대라는 데에 올라 앉아서, 일출을 보려고 밤중에 일어났더니, 우와, 해 뜨는 거, 일출을 보죠. 상서로운 구름이 피어나는 듯, 지규법. 여섯 마리의 용이 떠받치는 듯, 지규법. 무엇을? 여섯 마리의 용이 해를 떠받치는 듯. 아까 했잖아요. 이 시절에 하늘에 떠서 반짝이는 건 전부 다 뭐라고? 임금님밖에 없다고. 그럼 생각해야지. 이 해가 임금이면 임금을 떠받치는 요 여섯 마리의 용은 누구야? 충신이지, 충신. 바다를 떠날 때온 세상이 일렁일렁 하더니 하늘 한가운데 뿅 하고 뜨니까 가느다란 털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밝아서 잘 보이는데, 누가 밝아서? 해가 밝아서. 임금이 밝아서. 임금의 지혜와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부를 이렇게 할수 있다니. 저것도 기술이야. 해가 임금인데요. 해님한테 제일 나쁜 적은 누굴까? 구름이지. 구름은 햇빛을 가릴 수가 있으니까. 해가 임금이라면 임금 가리는 구름은 간신이겠지.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까 두렵구나. 구름, 간신.
임금님의 은혜를 간신히 가릴까봐 걱정이 되어 나라 걱정한다는 얘기죠. 우국지정. 근데 임금은 해고, 구름은 간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옛날에 이태백이가 써놓은 시에 그런 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태백이는 어디를 가고, 아, 몇백 년 전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 이백이 대단한 자식. 천지간에도 이렇게 굉장한 소식을 자세히도 써놨었구나. 괜찮나요? 사양, 현산에, 해질녘 현산에, 철쭉꽃을 잇따라 밟아가며